뭐 어떠셨나요? 오늘 이렇게 학교에서 강의하실 때와 여기 또 많이 또 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하고 같이 계신 분들 앞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간단한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학교에서 교환 과목을 강의를 교환 과목을 이제 사실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가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학교에서는 답변을 잘 하는데 우리 제가 조금 실망 처음에 근데 나중에 아주 뭐 정확하게 이 답을 말해준 분도 있고 그래서 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저희 연사분한테 소감을 먼저 여쭤보고 나서 저희 오늘 또 패널 토의에 참여하신 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저 제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노정혜 교수님이시고 아마 그 생물학을 하시는데 미생물을 공부하시죠. 그런 관점에서 또 아니면 일반 청정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 저 오른쪽에 끝에 계신 분이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조문섭 교수님이시고 예 최득근 교수님은 화석을 전공을 하고 계시고요. 조문섭 교수님은 이제 암석을 전공하고 계신데 두 개의 차이는 최득근 교수님 하시는 것은 원래 생물이었다가 무생물로 바뀐 거. 그다음에 조문섭 교수님은 원래 이 생물이 아닌 무기물을 공부를 하고 계시고 현재 살아있는 걸 또 하고 계시니까 아주 조합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 현재 살아있는 걸 연구하시는 분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완전히 그 지구과학의 거의 문외한 수준으로 그 지구과학에 대해서는 대학교 때 배운 이후에는 정식으로 교과목으로 들어보지 않은 그런 사람의 입장으로 오늘 최 선생님 강의를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모르던 그런 부분들 많이 듣게 돼서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맨 처음 그 시작할 때 왜 지구 이름을 지구라고 Earth라고 그러니까 그게 흙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요? 다른 방식 사실 지구 이름 다르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구나 뭐 기권 뭐 수권 뭐 여러 가지가 다 합쳐서 지구를 이루는데 연세가 왜? 아직 저 1년도 안 되셔서 46억 년 전. 네. 아니 그게 저는 우와. 좀 궁금했어요. 왜 흙이라는 그걸로 지구 이름을 지었을까? 그리고 왜 그 후에 그걸 안 바꾸고 그냥 계속 그렇게 쓸까? 당황스럽네요. 제가 사실은 수업할 때 저도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질문한 것 중에도 좀 별로 질문 안 하는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하루가 왜 24시간이냐? 또는 뭐 태양은 무엇이냐. 근데 제가 지구를 공부하면서 지구라는 말이 왜 지구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아, 정말 공부를 더 해야겠네요. 예, 첫 번째부터 지금 답이 없이 답을 못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저 현재 아니 예전부터 무기물인 그런 연구하시는 분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아마 오늘 최득근 교수님께서 강연하신 내용에 더해서 혹시 조금 더 첨언하실 거 있으면 그것까지 좀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반갑습니다. 저는 지구환경과학부에 있는 조문섭이라고 하고요. 아까 소개받은 대로 무생물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암석학이라고 부르는데 암석하면 딱딱하잖아요. 근데 저는 딱딱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최덕근 교수님 쫓아가지고 열심히 지질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지질학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수록 저평가받는 게 아니고 높이 평가를 받게 돼요. 이게 큰 차이점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질학은 경험적인 부분이 꽤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많이 돌아다닐수록 지질학을 잘할 수 있는데 이유인즉슨
보는 게 남는 그 과학 분야가 바로 이 지질학이고, 자연이야말로 저희 지질학의 실험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관악산 저기 맨날 보면서도 별로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자랑스럽게 맨날 보고 있는 제 뭐 북한산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얘기를 담고 있어요. 이제 그러한 얘기를 저희가 모를 뿐이지 다 무생물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다 사연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요. 제가 오늘 이제 최덕근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처음 듣는 내용도 있고 해가지고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최덕근 교수님하고 거의 20년 동안 같은 층에서 이웃처럼 살고 있는데 제가 전혀 놀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전공이 이제 삼엽충이라고 5억 년 전에 있었던 화석을 공부하거든요. 근데 화석 가지고서 우리나라가 남반구에서 왔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가지고 토의한 적은 있어도 지구 생성 초기에 어땠다 하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첨언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 그 무생물 쪽에서는 최근에 상당히 많은 지식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과학 분석 기기가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아까 나왔던 저어컨 연대 측정이라는 것도 실은 2000년 이전에는 뭐 잘 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근데 거의 뭐 수백 마이크론 되는 그러한 광물 입자를 분석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우라늄 양이 굉장히 적거든요. PPB 단위인데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우라늄, 납동, 이온수, 연대를 측정하니까 굉장한 거죠. 근데 그러한 기계가 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오창에 있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라는 곳에 들어와 있는데 그 기계를 써가지고 우리나라의 비밀이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함석이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모를걸.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게 발견된 지가 2008년이고요. 지금 자랑스럽게도 여기 있는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선전을 좀 해야겠어요. 예, 대이작도라는 조그만 섬에 있는데요. 덕촉도 옆에 있는 섬이고요. 25억 1천만 년 전에 태어났다 해가지고 그래도 제가 언론 보도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25억보다 더 된 오래된 암석이 있을까 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과연 오래된 암석이 얼만큼 정말 얼마나 오래됐을까 해가지고 저희 후배 교수들이 막 찾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찾으면 제가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바라지 않고 있는데 여하간에 그러한 시소 게임을 지금 계속해 왔고 그 결과 44억 년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44억 년은 결국은 물이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름이 아니고 44억 년 전에 만들어진 저어컨이라는 광물은 북한산 화강암 같은 물을 가지고 있는 암석에서 잘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 저어콘이라는 연대 측정이 안 되어 있었으면 그런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그러한 기술들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초기 지구를 보고 있는데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은 물의 존재 여부고요. 물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화강이 만들어졌고 또한 생명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끌게 되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래서 물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하는 질문이고요. 평소에 아마 생명체를 공부하시기 때문에 물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바다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는 그 얘기도 굉장히 설왕설래하다가 지금은 44억 년 이전일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뭐 지배적인 셈이죠. 굉장히 오래전에 물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원시 지구에 생명체가 살았을 확률이 있지 않냐 하는 그러한 추측까지도 낳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어요. 혹시 뭐 예, 생각이 예. 있으시면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쭉 해 주시고 아마 연대 측정 하는 게 최근에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구의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다 하는 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오래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굉장히 또 우리 생물 하시는 분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구상의 물의 기원이 뭘까?
지금 기원 시리즈인데 기원이 하나 또 이렇게 맞아. 네.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면 미니 강의로 그러면 물의 기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그럴까요?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청중 이렇게 방청 계신 분들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까 제가 강의한 내용을 조금 이제 되살리면 되는데 이 우리 지구가 그 원시 지구와 태야의 충돌에서 만들어지면서 마그마 바다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그마 바다가 이제 초창기 한 200만 년 정도 지금 존재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럼 마그마 바다라는 게 뭐냐면 바꿔 말하면 아주 격렬한 화산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뭐 지구 곳곳에서 화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화산 활동에 의해서 나오는 휘발성 성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화산에서 나오는 휘발성 성분을 보면 87%가 수증기예요. 12%가 CO2예요.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결국 지구의 임계 온도만 내려가면 다시 말해서 이제 충분히 식으면 또는 그 떨어지는 이 암석 알갱이만 떨어지면 지구 겉부분 온도는 급격하게 내려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근데 이제 물론 그 당시에는 기압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수증기가 액체로 되는 온도는 아마 380도 뭐 이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구 내부가 이제 물의 근원은 지구 내부가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온도만 내려가면 바다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예. 하나만 더 물의 기원을 했으니까 네, 혹시 생명의 기원에 생명의 아니, 질문을 하신 앞으로 또 다음 강의가 있으니까 그 강의를 위해서 남겨두고요. 그 대기권, 기권의 그 기원이나 진화에 예. 대해서 그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예. 말씀을 해주시면 결국 연결이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마그마 바다에 있을 당시에 우리 대기의 모습을 보면 수증기하고 CO2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빠르게 수증기는 물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남는 건 CO2예요. 이게 초창기에 지구는 CO2가 대부분인 대기였을 거거든. 이게 지금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보고 있냐면 금성에서 보고 있어요. 금성은 CO2가 96%인 그런 행성이거든. 근데 거기는 물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CO2가 남아있는 셈인 건데 그러면 이 CO2가 많았던 원시 대기에서 어떻게 현재와 같은 질소와 산소가 많은 대기로 됐느냐는 이제 질문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데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산소를 만드는 게 뭐냐면 뭐죠? 광합성 활동을 네, 생물체. 생물이. 그러니까 근데 광합성 활동을 하는 생물이 이제 언제 출현했냐는 걸 알아야 하는데 그게 이제 현재 우리가 화석 자료로 보면 38억 년 전이에요. 이게 사이아노박테리아 남색윤이 나오는 게 그 정도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제 대기 중에 들어있는 산소는 광합성 활동에서 증가된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면 산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질소를 만들어내야 하고 CO2를 없애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질소는 굉장히 안정적인 원소거든요. 이 질소는 다른 것과 잘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가 지난 45억 년 동안 진화하면서 그냥 꾸준히 증가했다라고 지금 현재는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기 중에 질소가 78%고 산소가 21%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산소를 호흡한다고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질소를 호흡하고 있는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럼 이 CO2가 어디로 가냐는 거거든. 어디로 보내야잖아요. 누가 먹어 치울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암석 기록으로 보면 암석 중에 CO2로 이루어진 암석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석회암. 석회암이에요. 근데 석회암은 그 CaCO3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화석 기록으로 보면 대개 35억 년 전부터 쭉 보면 CaCO3로 이루어지는 석회암들을 만드는 그것도 남색윤이 만들어요. 우리가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활동에 의해서 결국 CO2는 암석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골격에 보면 현재 생물 중에서 골격을 만드는 생물을 보면 조개, 산호 뭐 이런 것들 보면 전부 CaCO3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그 생물의 골격은 원시 대기에서 왔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없어진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광합성 할 때도 CO2를 먹잖아요. 쓰잖아요. 쓰죠. 네, 맞아. 그래서 그 유기물을 맞아. 만들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광합성 활동을 하면서 예, 그 부분도 CO2를 없애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예, 두 분 말씀을 하시는 지금 쭉 듣다 보니까 요즘 이슈가 우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저감시키느냐
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의 방향까지 제시해 주는 많이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조금 그 또 이 토의 시간을 통해서 조금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아직 그래도 많은 질문이 있으시겠죠? 어떻게 방청석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손을 좀 들어주시죠. 아직 뭐 질문이 너무 많으신가 봐요. 아요 저기 저 뒤에 예. 예, 저희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굉장히 많은 걸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인 이상돈이라고 합니다. 네. 그 좋은 강연하고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추가 보충 설명 중에 지구의 어떤 물의 기원도 역시 지구 내부에서 왔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지구 내부에서 올 수 있었던 물이 왜 다른 행성에서는 없었는지 그런 어떤 지구의 기원과 다른 행성의 기원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금성을 비교했을 때 예, 예. 예 실제로 금성의 크기가 우리 지구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우리 지구는 지름이 14,000km인데 금성은 12,000km니까 크기가 엇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한 우리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이 똑같이 금성에서 이루어졌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지금 이제 질문이 왜 없느냐? 실제로는 아주 간단하게 답을 하면 태양에 너무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면 그걸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로 알고 있는데 금성 대기에 이 수소의 그 동위원소 비율을 지금 측정을 해보면 거기에 동위원소 중에 그 듀터륨 우리가 중수소라고 하는 게 훨씬 많대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대기 중에는 그걸 좀 설명을 해야 하는데 대기 중에는 이 수증기가 있으면 태양 에너지의 그 충돌에 의해서 광전리가 일어나거든요. 혹시 그거 들어보셨죠? H2O가 광전리에 의해서 수소하고 산소로 바뀌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산소는 제껴두고 수소만 생각을 하면 수소는 굉장히 가벼운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잘 빠져나가요. 지금도 현재 우리 지구에서도 그런 일은 벌어지는데 이게 금성 같은 경우에는 태양에 가깝다 보니까 이제 그 금성의 대기권이 데워져서 이 소위 그 이 대류권이 엄청나게 높아요. 우리나라 우리 지구 경우에는 대류권의 높이가 10km밖에 안 되지만 금성 같은 경우는 대류권의 높이가 1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수증기들이 모두 광전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가벼운 수소는 날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무거운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는 거지. 이게 그 얘기에서 뭐냐면 금성도 처음에 시작은 우리가 똑같이 했는데 태양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수소를 잃어버려 버리니까 결국에는 물을 만들 재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그런 걸로 해석할 수 있죠. 예, 네, 사실 이제 지구상의 물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조금씩 이제 이 주장들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어떤 주장이 맞느냐 하는 건 아마 뭐 이렇게 해성에서도 왔다, 소옥성에서도 왔다. 그런데 동위원소 비율을 측정을 하고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그렇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어떤 쪽으로 수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또 방청석에 예, 뒤에 예. 일단 제가 감기를 걸려가지고 네. 마스크상 이해 부탁드리고요. 예. 다름 아니라 이건 좀 다른 질문일 수 있는데 지구과학에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예. 저 필바라 같은 경우도 한 두 차례 정도 다녀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그 교수님들이 진행하시는 그런 해외 탐사 같은 경우가 있을런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게 있다고 하면 일반 사람으로서 참여가 가능한지 그게 질문입니다. 조 선생님 답변 두 분 중에 좀 네. 답변을 좀 해주세요. 어떤 모든 교수님들께 네. 질문드리는 겁니다. 네. 누구 저요? 예, 네. 전부 다. 아 근데 그것도 상당히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가 학교에서 그런 여행 프로그램을 디자인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학생들을 이 학부 학생들을 데리고 뭐 중국이나 뭐 일본도 갔나 이런 가까운데 이런 데는 갔는데 아직 그 호주나 뭐 미국 이런 데는 우리가 아직 못 가본 것 같아요. 최덕근 교수님은 이 저서성 생물이라고 이
바닥에 붙어 있는 생물이고요. 저는 이게 뭐 이렇게 날 부유성 생물 해가지고 많이 돌아다니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지난 12월에 남극을 갔다 왔어요. 남극에 여러 나라에서 이제 기지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오래된 기지로 1950년대 세워진 일본의 쇼와 기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꾸준히 남극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왔고 또 앞으로 남극을 말하자면 미래지향적인 거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시아권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야외 탐사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저희 학생을 보내달라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경우에는요, 이 경제력이 받쳐주질 못해가지고 제가 학교에 처음 온 게 한 20여 년 됐는데요. 그전에는 외국에 나갈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지질학을 공부해 왔었고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꽃보다 할배 보시면 아시지만 이 배낭여행 시대 아닙니까? 배낭여행 시대 하면은 저희보다 더 훌륭한 파트너는 없을 거예요.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레이라는 도시 가가지고 4,000, 5,000m 되는 고지에서 정말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머릿속은 빠기지는 그러한 경험도 했었고 또 호주 필바라니 그 중앙에 있는 에어리스 락인가요? 뭐 그런 데도 가서 탐사도 하고 해요. 근데 유감인 것은 저희가 이 힘에 붙여가지고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지질학회에서 저희가 이제 학회 차원에서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또 여의치를 못해가지고 아직 뭐 미루고 있는 셈인데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 꽃보다 할배의 선풍적인 인기를 틈타가지고 저희가 지질학 투어 해가지고 한번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투어의 원조는 아마 최덕근 교수님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그 다음에 해외 파트를 담당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 말씀드리면 지질학회 말씀하셨는데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라는 곳에서 사실 회원을 대상으로 이제 해외 지질조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그 관심이 있으시면 뭐 비회원도 좀 힘들긴 하지만 열정이 있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우리 저 조문섭 교수님께서 뭐 지질 투어 프로그램에 가이드를 하시는데 박사라고 뭐 투어에 이렇게 뭐 비용이 비싼 건 아니겠죠? 아니 전혀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그걸로 네. 장사를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무료 봉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무료 봉사 쪽으로 제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우리 오세정 교수님 선배 중에 물리학과 나온 사촌 형인데 저랑 그랜캐니언을 같이 갔었어요. 막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너는 저런 걸 다 설명할 줄 아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그랜캐니언 보면은 퇴적층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층리라고 부르는데 층들이 이렇게 옆으로 누이긴 게 있어요. 그게 물리학 그냥 입자 물리학 하면서도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까막눈이에요. 저희가 그 야외에서는 최고예요. 진짜 최고예요. 저희랑 같이 가세요. 예. 아시겠죠? 예. 우리 오세정 교수님께서 질문 여기 마이크 좀 주시죠. 예. 우리 물리하는 사람들이 그 까막눈인 건 맞는데 저는 아까 그 강의하시는 거 보면서 특히 종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그 세계 아직 지구에서 제일 오래된 광석이 뭐 40억 년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크기가 뭐 0.2cm라 그랬잖아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전문가. 아 그리고 또 지금 그 이 종수 선생님이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걸 찾았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거대한 그 자연에서 어떻게 그걸 딱 보고서 요거다 그러고 찾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니 그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50억 년 된 거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직. 근데 어떻게 지구의 나이를 40억 년 확실하게 특정할 수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예리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못하는데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요즘 사실은 직업을 바꿀 정도로 저건이랑 광물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거의 뭐 매일같이 이제 저건이 제 입에서 이제 그 단어가 나올 정도인데, 실은 우리나라가 지질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요즘은 전부 다 뭐 세계적인 학술지에 내면은 평가를 많이 받아가지고 연구비를 많이 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산청 지리산을 갔다 왔는데, 지리산에 가면은 거기에 아름다운 암석들이 쫙 즐비하게 있어요. 그야말로 암석이 녹고 다시 굳고 하는 그 과정을, 지구 초기의 모습은 아니지만 조금 더 밝은 색깔의 화강암질 암석들이 녹고 또 녹고 또 녹고 하는 그 과정이 담겨져 있어요. 저희가 그 과정을 풀려고 하니까 돈이 되겠어요? 논문이 되겠어요? 외국 사람들은 지리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따라서 논문을 쓰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지질학, 다시 말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없이는 연구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백두산을 공부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여러 가지 우려는 있는데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없죠.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해준 아주 단초를 제공한 게 저건이라는 광물이에요. 이 광물은 수백 마이크론밖에 안 되는데 중광물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무거운 광물이고요. 따라서 저희가 화강암 같은 암석을 파쇄해서 가루를 만들게 되면은 이 무거운 거하고 가벼운 게 나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실은 인하우스라고 부르죠. 저희가 실험실에서 우리 학생들이 개발한 방법이 있어요. 무거운 거하고 가벼운 걸 분리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이 쟁반에다가 학생회관에서 훔쳐온 쟁반에다가 이렇게 암석 가루를 놓고 수돗물을 이제 조금씩 떨어뜨려요. 그럼 무거운 놈이 이제 남고 가벼운 거는 상대로 가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위 그 펜닝이라고 부르는데 선광 하듯이 이렇게 광물을 분리해요. 근데 물론 이제 수작업이 필요하죠. 여간에 그러한 지루한 작업을 거쳐가지고 저 코인한 광물을 이제 찾아내는 기쁨을 획득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심어가지고 이제 뭐 전자현미경이니 아니면 질량 분석기니 이제 저희 사용해서 연대 측정을 하죠. 질문하신 대로 앞으로 더 오래된 암석이 나올 개연성은 충분히 있죠. 단지 조금 더 천천히 발견되기를 저는 손꼽아 바라고 있을 뿐이에요. 지구의 나이 역시 44억 년이 아니고 45억 년, 더 나아가서 뭐 50억 년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 충분히 있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어요. 다름이 아니고 결국은 운석에서 해답을 얻게 돼요. 운석은 뭐 잘 아시지만 석질 운석, 철질 운석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래가지고 실은 지구 탄생 초기의 물질들이 그대로 파편으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떠돌다가 우리한테 오는 외계에서 온 편지 아니면 우주에서 온 편지라고 불리우는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상태를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어요.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그 물질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들을 지니고 있어요. 그 연대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45.7억 년, 45.65억 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억 년보다는 45.7억 년이 맞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은 이 숫자 자체도 옛날에는 45억 년에서부터 지금 계속 늙어지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더 늙어질 것인가? 그거는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1953년도에 지구의 나이가 45.6억 년이란 연구 결과가 패터슨이라는 분이 발표를 해가지고 알려졌어요. 그 이후로 이제 변함이 없는데, 그 당시에 실은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지구 연대를 측정했어요. 다름 아닌 지구 그 물질들을 분석하게 되면은 소위 그 반감,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과정에서 나오는 힐륨 가스가 도망가는 바람에 연대가 점점
그러니까 젊어지게 나와요. 그런데 운석 경우에는 이제 납동의원서를 써가지고 저는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패터슨이라는 분이 지구의 나이를 이제 정확하게 밝혔는데 그야말로 50년 동안 60년 동안 변함이 없는 숫자예요. 그런데도 노벨상은 못 받아요. 아, 이게 참 웃겨요. 지질학을 공부하면 노벨상을 못 받아요. 그런데 노벨상 받는 사람은 뭐 우리 국가 과학자 이렇게 하고 노벨상 못 받는 사람은 아, 그 캔디데이트 쳐주질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항상 품고 있던 불만이었는데 아주 오늘 잘 됐습니다. 네, 네. 오 선생이 질문한 것 중에 어떻게 그 작은 걸 찾아냈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굉장히 힘들어요. 이 작은 거 찾는 것은 힘들고요. 실은 그 과학 용어에서 뭐 시렌디피티라고 뭐 우연한 발견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대의작도에서 제가 제일 오래된 발견을 한 것은 실은 저희 학교에 있는 기초과학원 이제 부원장인가 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전혀 뭐 모르시는 공부랑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잠깐 조금 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여간에 저희 연구원의 직원들하고 같이 대의작도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 여기 지금 최 실장님 안 계시지만은 전부 다 밤중에 그 여직원들은 그 뭐야 고스톱을 즐기더라고요. 아침에 안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산보를 나갔다가 거기서 탁 골라가지고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홍성에 있는 암석들을 공부하듯이 똑같이 생겼어요. 소위 혼송암이라고 암석이 녹아져가지고 만들어지는 암석이. 그래가지고 아 이거 연대 측정이 궁금해져가지고 아 홍성 지역에 나오는 소위 혼송암이 대의작도에도 나오면은 제가 유명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니 글쎄 그게 25억 년이 나온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 뭐겠어요. 제가 그렇게 뭐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닌데 이거 어디서도 떨어졌겠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연한 발견도 이제 공을 많이 들이다 보면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불쌍해서 한 번씩 주시는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놀러 가면 예. 예. 또 뭐 내공이 있어야 뭘 예, 뭘 보면 보이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계속 우주부터 지구 할 때 계속 나오는 게 뭐 억 이렇잖아요. 뭐 몇 억, 뭐 45억 이런데 우리 젊은 학생들이 질려가지고 질문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저 지금 우리 학생들 질문을 좀 받도록 예 질문하시죠. 아까 맞춘 학생입니다. 일어나서요. 안녕하세요. 저 중학교 2학년 김세민입니다. 저 좋은 강연 굉장히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강연을 하실 때 지구 자전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그게 아까부터 계속 궁금해가지고 네, 제가 어디서 들은 바로는 달의 충돌이랑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달의 충돌 이후로도 더 빠르게 점점 느려진다고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랑 연관돼서 그 의문이 생겼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왜 우리가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밀물살물 보잖아요. 실제로 왜 밀물살물이 일어나는 걸 설명하는 거하고 이제 사실 연관되는 문제인데 우리 지구, 이 고체 지구는 24시간에 한 바퀴 돌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바닷물을 생각을 하면 이제 바닷물은 액체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는 고체잖아. 그런데 이제 물론 태양도 영향을 주지만 태양은 생각 말고 달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두 개의 물체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거잖아. 그랬을 때 달이 지구에 있는 물체를 잡아당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액체는 변형을 쉽게 받으니까 달 쪽으로 끌려갈 거라고요. 이 고체에 비해서. 물론 우리 고체도 조금 끌려가는데 고체는 조금밖에 안 끌려가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야. 반면에 이제 그 바닷물은 훨씬 더 많이 끌려가요. 이게 예를 들면 서해 같은 경우에 이 뭐지 간만의 차이가 얼마라고 그래요? 10m라고 그러잖아. 보통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는 이제 달 쪽으로 10m를 솟아오른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좀 더 근데 이제 밀물살물이 두 번 생기잖아요. 근데 그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긴 한데 아마 그 사실은 막 슬라이드가 필요한데 그냥 이해만 시키면
그 볼록한 부분이 사실은 달 쪽으로도 생기고 반대편으로도 똑같이 생겨요. 그게 사실은 이제 관성력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지구와 달의 무게중심이 좀 그 이 멘틀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제 1700km에 되는 곳에 있거든. 그러면 6300km에 되는 곳에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700km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관성력 때문에 뒤쪽에도 생겨요. 자, 근데 달은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냐면 27일 정도 걸려요. 그러면 거의 그냥 멈춰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 그렇죠? 27일이니까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이 고체 지구는 24시간 만에 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서 간단히 하면 달 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물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반대편으로도 튀어나온 물풍선이 있는 거야. 그 물풍선 속에 고체 지구가 돌다 보니까 이 물이 브레이크로 작용을 해요. 그걸 조성력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달이, 아니, 이 우리 지구가 점점 느려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돼요? 이게 그 소위 볼록한 물덩어리가 브레이크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예,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저 학생들 질문 저쪽 뒤에 저쪽 예 저 저쪽 뒤에 예 손들 저 중학교 2학년 배성필이라고 합니다. 저 강연 정말 잘 들었는데 아까 산호화석으로 그 해가 네. 점점 느려진다라고 측정한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약간 모순 같은 게 생긴 것 같은데 그 1년이 계속 늘 변하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400일, 390일, 1년에 그 층이 400개, 390개 이렇게 생기는 건데 그럼 그 1년은 어떻게 측정해서 1년이라고 판단을 내리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 1년을? 아,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그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변한다면 이게 우리, 틀려. 근데 안 변해요? 안 변할 것 같은데. 왜냐면 자신은 없는데. 안 변할 것 같은데. 왜냐면 그걸 변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게 변하면, 근데 좋은 질문인데, 만약에 그게 변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계산한 게 다 틀린 게 되니까 이게 막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근데 내가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못 하겠지만 변하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변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멀어지면 왜냐하면 돌아야 할 거리가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할 메커니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다. 이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과 지질학적인 나이 또 우주 뭐에서 할 때 상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이렇게 이쪽은 좀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크게 결론을 내는데 상관이 없다. 막 이런 가정 전제가 깔려서 가능한 얘기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추가 질문이 없어요. 예, 그럼 예, 말씀하시죠. 예. 그 이제 몇십억 년 지나면서 태양도 빛을 잃고 자전도 멈추고 그 이제 뭔가 새로운 지구와 비슷한 그런 행성을 찾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지구적인 특징을 가진 행성을 계산이나 뭐 이런 예측에 의해서 이렇게 찝어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그걸 뭐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일단 중요한 건 우리가 생물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이 38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38억에서 어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생물의 모든 생물의 조상에서 출발했다고 가정을 하면 38억 년 동안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천만 종 또는 1억 종의 생물이 지구상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태양 정도의 일생을 가질 수 있는 별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그렇잖아. 그러면 태양 크기면 뭐 지금 태양 매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태양보다 두 배가 크면 별의 나이가 제곱 2의 제곱분의 1로 줄어들거든. 이게 다시 말해서 태양의 두 배 정도의 별이면 별의 수명이 25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설사 똑같은 지구와 비슷한 환경에서 생물이 진화했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생물계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겠죠. 또 만일 3배가 크다? 그러면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이 그건 별의 일생이 10억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큰 별일수록 일생이 짧으니까 그게 이제 또 결국엔 슈퍼노바로 해서 다른 별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단 그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태양에서부터의 거리가 또 필요해요. 그렇잖아.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태양계에서도 소위 우리가 이코존이라고 해서 생물이 살 수 있는 이 소위 그 구간은 금성보다 좀 멀, 좀 더 멀고 거의 화성 영역까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왜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서 그 왜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게 그 이코존에 들어가 있고 거기 또 물이 있다고 하고 하니까 이제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먼 곳, 근데 우리 은하에 지금 몇 개의 별이 있죠? 거의 2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냥 확률적으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2천억 개인데 뭐 없겠어. 근데 단지 우리가 그걸 이 탐지를 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너무 너무 이 행성이 커도 아마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행성이 너무 작아도 왜냐하면 행성이 작으면 탐구조 운동이 안 일어나서 그 별이 더 이상 아니 행성이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아요. 또 너무 크면 너무 오랫동안 또 작용을 했을 때 또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그걸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지금 이제 질문을 받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뭐랄까 어떤 조건 그건 그럴 것 같으네요. 예. 저는 학생은 아닌데 해도 되나요? 아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생각하면 그 얼스라는 그 단어가 만들어진 게 사실은 역사 시대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건 기록.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걸 지칭하는. 네. 그럴 때는 우리가 땅에 사는 우리라고 생각하니까 네. 뭐 그런 데서 출발한 게 아닐까 싶고 그게 우리 쪽으로 돌아오면서 지구라는 번역이 되고 그런 것들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많이 발견됐지만 우리가 사는 곳이 땅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았을까 그냥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 두 중이 질문 사이에서 저도 의문이 생겼는데 저도 똑같은 네.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 지구의 자전 속도가 왜 느려지는가. 네. 그런데 또 다른 그 질문에서는 그러니까 공전을 하는 것은 그 365, 그러니까 공전 그게 365든지 400이든지 390, 뭐 대본기, 석탄기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그 흔적들이 400, 390, 뭐 365라는 거는 그러면 그건 그 날짜 수가 아니라 거기에 남겨진 흔적이고 그렇다면 전체 공전을 하는데 그 드는 시간이랄까 그거는 같은 거라면 자전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구가 자전이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이고 네. 그러면 1년이 1600일이었다고 네. 말씀하시는 거면 그러니까 날수는 늘어 그러니까 날수는 네. 점점 더 줄어들고 자전 속도는 느려지고 그런데 결국은 한 바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데 드는 절대적인 시간은 같은 거예요. 같다라고 예. 그러면 그러니까 지구랑 달의 그 인력은 조석력 때문에 약간 네. 차이가 나지만 그렇죠. 뭐 달라지고 우리가 점점 더 그렇죠. 멀어지는 건가요? 네,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에는 조석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지구하고의 그 인력 사이에서 아니, 태양도 있는데 네. 태양도 영향을 줘요. 그런데 네. 달이 가깝다 보니까 태양하고 달의 그 인력의 그 비중을 보면 달이 한 두 배 정도 더 세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그냥 태양은 제껴두고 달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이해하기가 쉽지. 왜냐하면 물풍선을 양쪽으로 부풀리게 하는 방법은. 근데 이제 태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물풍선이 훨씬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하겠죠. 그거, 왜냐하면 태양하고 달이 같은 위치에 있으면 훨씬 세게 잡아당기는 거잖아. 근데 반면으로 이 수직으로 놓여 있으면 좀 덜 잡아당기겠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학생이 질문한 것에 대한 것은 그냥 달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잖아요. 물풍선 사이에 고체 지구가 도는 걸로 근데 물풍선 그 물 자체가 브레이크로 작용한다. 그럼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옆에 학생이 다시 질문이 추가로 추가 질문이니까 옆에 갔다가 오케이. 다시 올게요. 먼저 하실래요? 뭐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고등학생이고요. 네. 저 그냥 좀 멍청해 보이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삼엽충 하신다고 해서 네. 혹시 그 삼엽충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도 그때 옛날에 있었는지 네? 삼엽충이 바이러스요.
혹시 만약에 있었다면 그거 이게 바이러스인지 어떻게 아셨는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실제로 삼엽충은 우리가 연구하는 삼엽충이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그 껍질만 남아 있거든요. 아 그래도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지. 껍질, 금 광물질인데 있을 수 있나? 아니 그 바이러스가 아마도 박테리아보다 더 먼저 생겼, 뭐 아니 뭐 거의 비슷하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살아있는 생물체 내에서는 번식을 할 수 있었을 테니까 뭔가 쭉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증명할 방법이 그러니까, 있겠느냐? 그 증명할 방법은 없는데 지금 재밌는 질문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면 사실은 바이러스가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상당히 재밌는 연구한 걸 예를 하나 들면 삼엽충이 삼엽충을 연구하다가 이제 그 상당히 재밌는 거야. 이 삼엽충이 어떤 동물에 잡혀먹혔느냐는 걸 연구한 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있는 삼엽충을 전공하는 선생인데 미국 내에 있는 모든 박물관에서 삼엽충의 표본을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삼엽충의 어떤 끝 부분이 마치 누가 문 것 같은 흔적을 찾아낸 거야. 그래가지고서 그게 뭐가 그걸 물었겠느냐?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걸 그 물 수 있는 화석을 찾아냈어요. 그게 이제 캐나다의 버제스 쉐일이라고 혹시 들어본 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주 지금은 유명한 화석이 됐는데 에노말로 카리스라고 하는 그 일종의 뭐야 절지동물이에요. 그것도 정체불명이긴하지만 하여튼 절지동물에 속하는데 그 입이 어떻게 생겼냐면 왜 우리 그 쓰레기 차에 이렇게 잡는 거예요. 꼭 그와 같은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논문을 쓴 게 그놈들이 이걸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한 적은 있어요. 저 학생께 여기 참 전공이니까 일로 갔다 가 사실은 노정혜 선생님이 답하신 건데 제가 그냥 보충으로 바이러스는 이렇게 감염을 하면 그 세포에 숙주 세포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 유전 정보만 들어가거든요. DNA나 RNA. 그래서 그 껍질은 없어져 버려서 살아있는 숙주 세포 안에서는 자기의 유전 정보를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이제 복제를 해서 삼엽충의 DNA를 꺼내서 봤었을 때 뭐 바이러스의 그 게놈의 흔적이 있다면 바이러스가 있었던 거지만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지금은 절대로 이렇게 그 디텍트 맞아. 그 검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하신 그 화성 너무 오래돼서 거기서 DNA를 검출했다는 걸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현재 답은 모른다. 모르죠. 근데 노정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바이러스가 사실은 더 먼저 있었을 거라고 진화적으로 생각하니까 추정하기는 바이러스 감염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바보 같다는 데 사실 너무 좋은 질문인 게 흔적이 있었느냐라는 거 되게 사실 고생물학자들한테도 그렇고 진화학자들한테도 너무 관심이 우리 학생은 삼엽충 화석 보셨죠? 만져보셨어요? 아 그래요? 박물관에선 보고 예. 알겠습니다. 저 뒤에 학생 아까 질문한 데에서 그 지구 자전속도가 느려진 이유가 달의 인력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태양계에서 가장 빨리 도는 행성 중 하나가 목성이라고 하셨는데 목성은 기체 자체로 이루어져 있고 위성도 굉장히 많이 거느리고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목성은 왜 가장 빨리 도는지가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가 아까 계속 나왔던 질문이 됐어. 1년이 왜 365일인가 해서 변치 않는 값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공전 주기가. 네네. 근데 네.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그 골디락스 존에서 행성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그 골디락스 구간에서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점점 행성들이 좀 느리지만 계속 멀어지고 있지 않나요? 아, 내가 네. 예. 이 지금 삼엽충을 연구하는 고생물학자한테 지금 점점 지금 행성 우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행성학을 예. 공부한 건 아닌데 이거 우리 저 이 카오스 이 강연회에서 전 우리 강연자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우리 맞아요. 우리 이러다가 우리 전문가들이 이 네. 중학교 똑똑한 중학교 학생하면 못 당하겠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쪽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목성이 만들어지는 방식도 아직 잘 모르거든. 실제로는 목성이 태양계 행성 중에서 가장 많이 먼저 만들어졌을 거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왜 그 태양이 만들어질 때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주변에 원반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태양에서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잖아. 그러니까 태양에서 가까운 것은 주로 암석 알갱이들이 많은데 반해서 먼 쪽은 차가우니까 얼음 알갱이들이 많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거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H2O의 얼음도 있고 암모니아의 얼음도 있고 뭐 메탄의 얼음도 있고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얼음들이 암석 알갱이보다 이 합쳐지기가 훨씬 쉬울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목성존하고 토성존에서 이놈들이 굉장히 빠르게 그 이제 그 이 뭉치다 보면 중력이 세지잖아. 그래서 주변 걸 다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이론이 있거든. 그런데 그게 지금 질문한 대로 그래서 왜 빠르냐? 왜 빠르냐는 것은 내가 지금 답은 못 하겠는데 아마 그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이커선? 아까 골드. 그쪽은 제가 잘 모르 지식이 없어요. 그쪽에 대해서. 네. 예. 마이크 옮기가 쉬워서 옆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가끔 옛날에 질문을 이제 아이가 하면 바닷물이 왜 짜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원래 물은 짠 거다. 근데 이게 증발을 해서 이 대륙으로 올라오니까 예. 거기서 이제 나트륨이 없어지니까 이게 민물이 굉장히 적잖아요, 비중이. 예.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 이렇게 예. 들으면서 생각이. 예, 한 두 가지가 들었는데요. 하나는 아까 충돌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초기에 지구가 형성될 때 어떤 이벤트가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 현재의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겠죠.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논의가 되시는 것들은 어떻게 있는지. 네, 그런 논의는 우리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거. 그럴 만한 이게 그게 어떤 핵심적인 어떤 네, 이슈가 그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인과론에 어떤 영향을 줬던지 그런 것들은 특별히 없습니다. 네, 네, 그 두 번째는 이건 생물학에 관련된 네, 건지도 모르겠는데 왜 하필 민물을 먹어야 되고 이 바닷물을 먹으면 우리는 왜 이렇게 죽게 돼 있는지 잘 그것도 훨씬 바닷물이 많을 텐데 왜 그렇게 진화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삼차? 네. 때문일 텐데 근데 실제로 해양 그 생물은 해양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렇게들 또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그게 그 생물의 특징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초기에 그 기름 성분의 막이 물과 물을 이렇게 갈르면서 주머니를 만들면서 그 안에 이제 뭔가 복제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가진 분자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러면서 그런 그 이 이온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아마 생물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맞습니다. 걸로 그 삼투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일 텐데 네. 왜 그럼 바닷물을 먹으면 안 되냐? 그 이미 그런 그냥 담수를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 바다 생물들은 그 속에서 얼마든지 살거든요. 그렇죠. 그걸 먹는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뭐 아메바 같은 거는 그냥 그걸 식 이 음포 작용 해가지고 이렇게 그 먹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의 경우 또는 육지 생물의 경우 이제 민물을 먹게끔 몸이 그렇게 그 적응돼서 쭉 온 거죠. 그러니까 생물 전체는 안 그런 거죠. 생물 전체를 볼 때는 얼마든지 짠물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걸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그 육상 생물, 척추동물들의 경우에 그 이 조상이 민물고기에서 왔거든. 바닷고기, 아니 해양 그 바다 속에서 사는 이 어류에서 온 게 아니고 실제로는 민물에서 살던 것들이 이제 양수리로 올라오잖아요. 이게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일단 어류 중에서 민물로 온 것 중에서 양서류가 된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포유류나 아마 그 이 파충류들이 거기서 진화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성교동물에게. 네. 거기서 일단 왜냐하면 그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뭐 다른 생물의 진화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바다 원래 생물들은 아, 이 어류들은 바다에서만 살았거든요. 네. 근데 결국 민물로 간 놈들은 어떤 놈들이냐면 약한 놈들이 갔어요. 네. 쫓겨간 거야. 사실은 쫓겨갔어요. 근데 쫓겨가면서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한 놈들이지. 그렇잖아. 그래서 결국 그게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 이 진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약하다고 해서 그 약한 게 아니고 강하다고 해서 강한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강한 놈들이 멸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순전 주관적인 판단이지 결국 살아남은 게 살아남는, 가장 강한 그렇지.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우리가 제일 강한 존재예요. 예. 보니까 이 저기 중2의 질문에 교수 여섯 명이 쫓겨났네. 맞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네요. 그 아까 그 직장인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 저 목성 그 왜 목성이 왜 그러니까 빨리 도냐. 근데 아니 왜 자전 속도가 늦어지지 않냐 그 질문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빨리 도는 거는 원래 초기 조건이 빨리 돌게 돼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왜 안 늦어지냐는 문제는 목성은 지금 제가 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목성에 물이 없죠. 전부 다 얼음이죠, 이게. 그렇지. 목성의 주성분이 수소하고 헬륨이야. 글쎄.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제 그게 이 그 조성력이라고 하는 거는 액체가 있어서 그거를 기체 그러니까 그렇지, 고체가 거기에 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힘이거든요. 근데 액체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계속 빨리 돌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목성의 위성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엄청 작을 거야. 네, 목성은 다른 말로 하면 목성은 별이 되려다 만 행성이거든. 목성이 조금만 질량을 더 얻었으면 별이 될 수 있는 놈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위성들은 엄청나게 작은 거지. 또 예 저 뒤에 예 저 맨 뒤에 안녕하세요. 예. 경기도 용인에서 수학 전공자고요. 과학을 좋아해가지고 네. 왔는데 제일 궁금한 게 과학자분들 창조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미국 같은데 외국에는 보면 과학을 믿는 그런 종교도 있는데 그런 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이 과학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그동안 그냥 저는 종교는 종교고 과학은 과학으로 두 개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개인적으로 그 또 예 예. 답변이 되셨죠? 예. 고계원 선생님. 고계원 예, 선생님. 예. 간단한 질문인데요. 그 지금 한국에서 제일 발견된 제일 오래된 암석 그 발견하시기 바로 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기다리던 질문이 나왔네요. 이게 보니까요. 화석이랑 생물에는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무생물도 관심을 가져주셔야지네요. 네, 우리나라에 그 지질학적인 역사를 따져보게 되면 족보를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알려져 왔던 내용들이 지금 다 그러니까 막 개정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잘은 모르시겠지만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마이크론 단위로 연대 측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거의 정리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경기 육교에 해가지고 경기도 지역에 많이 나오는 기반암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기반암 연대가 18억 7천만 년 전 해가지고 오랫동안 알려져 왔었어요. 2000년도부터 알려져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대가 계속 거듭 발표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지리산 역시 18억 6천만 년 연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가지고 18억 6천만 년, 7천만 년 이 연대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기록이 별로 안 남아있어요. 왜 기록이 안 남아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18억 7천만 년 전에 우리나라에 히말라야 같은 거대한 산맥이 있었어요.
그 충돌대라고 부르는데 그 산맥이 압도적으로 이제 한반도 대륙을 만들면서 그 전에 있던 흔적들은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지식이고요. 앞으로 더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물론 더 오래된 암석이 나올 확률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주 지역에서는 약 36억 년에 해당되는 오래된 암석이 나오고요. 북한에는 더 이제 젊긴 하지만 이 뭐 시생대라고 불리우는 그런 암석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문을 열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제 늙은 암석으로 대표되는 시기가 있을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본에서는 제일 오래된 암석이 약 4억 뭐 8천만 년, 5억 년이 채 안 되는 그러한 연대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만주에서 대륙에 씨앗이 생기고 점점 바깥으로 자랐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고 대륙의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돼요. 대륙이 어떻게 빨리 성장했는가 하는 것은 또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는 설이 있고 격변적으로 성장했다는 생각도 있어요. 아까 창조론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격변적으로 이제 진화가 계속될 때 저희가 창조적으로 아니면 격변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륙이 성장사를 밝히는 그 자체도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륙의 가장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는 계속 새로운 암석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온다케 화산에서 볼 수 있듯이 젊은 암석들이 탄생하고 있고요. 그 안쪽으로 저희가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1억 년 전 공룡이 논일 때에는 화산 지대였어요. 일본하고 똑같은 입장이었고 그때 여러분들이 살았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일본만큼이나 지질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지금은 별로 필요가 없죠. 네, 그렇지만은 백두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생겼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장보고 남극 과학기지 바로 앞에 보이는 앞마당에 보이는 멜버른 화산이라고 또 유명한 활화산이 자리 잡고 있어요. 따라서 저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충분히 있겠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연사 소개해 드릴 때 최덕근 교수님께서 한반도 형성사 예, 그런 책을 써 우리나라가 쭉 이렇게 진화해온 그 위치에서부터 과거 위치에서부터 진화해온 과정을 이제 쓴 책이 있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우리 조문섭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자연의 역사에 대한 지필을 구상을 하셔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예. 지금 오늘 쌍방향 이 질의를 받지 못해서 그렇지만 하나고등학교와 한민고등학교에서 지금 이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질문지를 여러 개를 받았는데 시간 관계상 아마 한 학교에 맨 위에 있는 질문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고등학교의 이희서 학생이 한 질문입니다. 근래 들어 화성 탐사 로봇에 의해 과거 화성에서의 물의 흔적과 질소가 발견된 생명체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되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뭐 두 분이서 생명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첨언을 해드리자면요. 그 화성의 생명체 뭐 화성 탐사니 화성에 관련된 영화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외계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체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힌트를 얻기 위해서 실은 로봇이 가 있는 거고요. 이 로봇이 하는 일은 이제 거기 화성 표면에 있는 암석 조각질을 막 깨뜨려 가지고 먼지를 분석하게 돼요. 질량 분석기로요. 아니면 엑스레이 선으로 분석을 해서 해봤더니만 이게 지구상에 있는 물질들, 다시 말해서 화강암 같은 물질들이 있는 거예요. 이 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또 갖게 하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쭉 돌아다녀 보니까 퇴적층들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사층이라고 부르는데 물이 흐른 자국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발견이었고요. 이제 저희가 남은 일은 이 물에 관련된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하는 작업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생각을 왜 가졌을까? 원천적인 그 답은 실은 운석에서 찾게 돼요. 화성에서 지구상에 떨어진 운석을 제가 떨어진 자리를 이번에 가봤었어요. 알란 힐즈라고 남극에 있는 미국 그 과학기지 바로 옆에 있는 빙우원이에요. 블루 아이스 위에 운석이 떨어지게 되면 보존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운석을 공부했을 때 그야말로 몇 마이크론밖에 안 되는 그러한 그야말로 바이러스 사이즈의 그러한 물체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아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갖게 된 게 뭐 1990년대 뭐 이 정도 돼요. 그러다가 지금은 직접 가가지고 확인하는 작업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시는 대로 달 탐사 계획을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어요. 실제 인공 그 우주선을 타고서 달 가는 그 일뿐만이 아니고 간 이후에 무슨 연구를 할 것인가 이것도 보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가냐 안 가냐 이 차원에서 논의가 됐었지만은 과연 무슨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달 과학 연구에 참여할 것인가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나온 그 질문 다시 말해서 물이 있을 때의 생명체의 존재 여부니 뭐 이런 것을 연구하는데 더 없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극 과학기지니 달 탐사니 아니면 백두산이니 해가지고 이제는 조금은 생물에서 무생물로 가도 관심이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을 듯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뒤에 저 한민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저 자전 속도가 느려지는 데 대한 질문이 많아서 아까 답변을 한글로 가름을 하고요. 뒤에 하나고등학교 학생이 행성 지질학 분야가 활발한지 물어봤는데 저절로 답변을 해 주셨고 이 지구 환경 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인류 미래에 어떤 기여를 하느냐 이렇게 과거의 어떤 변화를 알아서 우리가 미래에 올 변화에 대한 대처를 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최근에 통틀어서 지구 그러니까 기후변화 적응 뭐 이런 걸 하는데 기후변화 적응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1961년이죠. 이 소련의 그 이 처음으로 윤 우주선을 타고 지구 궤도를 돌면서 그때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지구를 처음 봤어요. 우주에서. 그래서 굉장히 푸르다. 아름답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고요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오늘 아마 강의를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다이나믹했죠.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이 수면 밑에도 또는 지표 밑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 모르는 게 많잖아요. 이런 모르는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하게 알아감으로써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앞으로 또한 어떤 모양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상상을 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제공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강연을 해주신 최덕근 교수님, 또 좋은 토의를 해주신 우리 조문섭, 노정혜 교수님, 또 우리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리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토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고요. 뭐 항상 뭐 새로 알게 되는 사실이나 아니면 제가 알고 있었던 사실을 뭐 검토하고 질문을 통해서 뭔가 생각을 할 시간을 가져가지고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그 자전 속도가 변화 365일이나 뭐 아니면 공전의 365일 자전의 뭐 5일에서 6일 뭐 이런 게 좀 헷갈렸어요. 헷갈렸는데 그게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세월이 현대로 올수록 더 느려진다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그거에 따라서 나이도 변할 수 있는 건가. 옛날에 성경책을 보면 뭐 모세도 그렇고 뭐 다윗도 그렇고 되게 오래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정말 현대 그 나이대로 계산을 해서 정말 몇백 살을 산 건지
아니면 그때 그 단위 정하는 게 다른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궁금했는데 지식이 너무 짧다 보니까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